성악하유. 저 오늘은 저희가 뭘 찍어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치. 저희가 이제 서로 다 다른 장르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요하는 사람이 성악가를 봤을 때, 메탈하는 사람을 봤을 때, 성악가가 언클린을 봤을 때 약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언클린 보컬이 약간 클린을 봤을 때 서로 속으로 무슨 욕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아, 옷이 너무 오늘 화려해요. 오늘 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어디 공연 인천을 흔들고 왔습니다. 인천 야시장? 아니 인천 이거는 약간 야 무슨 이게 무슨 야시장이야. 되게 많이 나갔네. 저희가 만난 지 한 2년 정도 가까이가 됐어요. 저는 사실 모네를 먼저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클린이 너무 궁금해서 메탈이 너무 궁금해서 한 1년 동안 내가 연락을 했어. 님 제발 저 한번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진짜? 진짜로 1년 동안 구애를 했네. 진짜 계속 연락을 했어. 그러다가 근데 저는 뭐 사기꾼 새끼 같아갖고 처음 진짜 그 얘기를 했어. 야 벌써부터 그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모네가 왔어. 왔는데 진짜 뭔 그지 새끼가 왔어. 솔직히 말했어. 그때 뭐 입었어? 왜냐면 내가 그때 전날에 술을 먹고 안 씻고 강남 쪽에서 잤는데 이제 뭐 연락하고 마침 뭐 있다길래 그냥 편하게 왔구나. 그래 락커는 씻지 않아요. 아 락커는 씻지 않는다. 락커들한테 욕먹는다. 모네가 왔는데 되게 그지 같았어. 근데 나는 어쨌든 그로울링이나 스크리밍이 궁금해가지고 본 거 있으니까 이제 그래갖고 들은 게 물어봤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한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줬어. 많이 했네.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해보라 그랬어. 근데 내가 안 했어. 왜냐면 그때 얘가 설명하는 게 사실 너무 족같았어.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설명 자체가 약간 너무 수준이 떨어졌지. 그러니까 가슴에 하고 힘주시고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 거야. 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에 대한 기술을 게,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감을 얘기한 거야. 이게 약간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잘하지만 하고 그때 2시간 정도 얘기를 듣고 내가 소리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 됐어. 그러니까 모네가 시바 이게 대만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때는 그 생각을 했지. 그리고 얘 소주를 먹으러 갔어. 소주를 먹으면서 얘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내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 왜냐면 나도 어쨌든 얘가 어린 나이에 되게 열정적이고 좀 이런 모습 봤으니까. 제가 그때 먹을 때 사과를 했어요. 나는 이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나도 똑같이 얘기하면 수준 떨어지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기꾼 같아갖고 막 연락 피하고 막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고기 먹다 소주 먹다가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사기꾼 새끼라고. 근데 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꽃피차 이만이라고. 똑같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모네가 승호를 소개시켜줬지. 그치. 그때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횟집에 갔다. 저는 별로 사실 트레이너들이 안 친해요. 교수라든지 뭐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그러신 분들이랑 안 친해요. 그러니까 만나도 제가 되게 대면대면하게 굴고 수강생들한테 물론 친절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별로 친할 게 없어요 사실. 야 벌써 그때가 떠올라. 네가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나한테 맨 처음 한 얘기도 기억하냐? 나 아직도 그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 둘 다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나 기억 안 나. 너 알잖아. 너 나가서 나한테 야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 아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 근데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꾼 같은 줄 알아. 사기꾼 같거든. 그래갖고 나가서 그냥 다짜고짜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동갑이래갖고 야 그럼 저는 반말을 해요 기본적으로. 맞아. 동갑이니까 뭐 어때. 야 너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랬는데 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사실. 그래갖고 그날 바로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맞아. 우리 친구하자 그러고 자주 만나자 그러고 맞아. 그때부터 거의 6개월 동안 맨날 만났어.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서 같이 자고 새벽 막 6시까지 음악 듣고 음악 얘기하고 발성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어요. 쓸데없는 거 생각나는데 나는 얘 처음 만났을 때 어땠냐면요 그냥 첫인상이야. 음악 얘기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학원으로 오래 나보고 오라 그래 하고 갔어. 가갖고 뭐 있길래 신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내가 눈이 3배가 아니라 째려봐 이러고 근데 이거 신발장에 신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째려보더니 어서 와요 거래더니 신발 신고 들어갔지
거기서 몇 살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얘기하니까 아 그래? 야 그롤링 어떻게 하냐? 뭐 그랬었어? 진짜 볼로. 저 수강생들한테 굉장히 친절한데 기본 스탠스가 저도 사람들한테 별로 친절한 타입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친해지면은 굉장히 친절해. 진짜 마음 주고 진짜 너 내가 결혼식 한다고 네. 돈 빌려주고 네. 너 내가 집 해주고 네. 뭐 마음 친해지면 주고 저 구찌 팔찌 주고 저는 야. 마음 친해지면 그래요 진짜로. 신종해 안 뺏어. 아니 너무 나쁜 사람 같으니까 방금 글썽글썽 할 뻔했다 얘. 어쨌든 그러고 나서 승우랑 한 6, 7개월 동안 거의 1년 내내 사실 만났어. 비 오는 날도 만나고 서로 음악적으로 토론하고 이선희 선생님부터 옛날에 이승철 누구 막 노래들 다 듣고 했더니 말이 통하는 거야. 나는 살면서 내가 음악 얘기하면서 말 통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나도 처음임. 근데 얘는 또 나랑 완전 다르잖아. 얘는 해외에서 교육이랑 교육을 받은 사람. 얘는 유학하고 뭐 할 거 뭐 다 배우고 막 한 사람. 얘는 막 혼자 독학을 했고. 그치 해보고. 나는 사실 누군가한테 이걸 증명을 되게 좀 받고 싶었는데 그치. 증명할 사람이 없는 말이 상황이었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외롭고 뭔가 답답하고 막 그랬었어. 근데 얘는 뭐 베르누이 법칙 설명해도 알고, 야 그거 뭐냐면은 다 아는 거야. 그치 그치. 얘는 와 그래서 내가 만났다 영혼의 뮤즈 만났다 그리고 둘이 진짜 맨날 10시간씩 막 음악 얘기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가 예를 들어 새벽에 집에 가면은 다리 밑에서 기억나냐? 소리 내보고 오 야 울린다 방금 이게 어땠냐면은 배음이 어땠냐면 막 서로 얘기하고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맞아. 그때가 이제 또 이제 모네가 그러면서 이제 맨날 왔지 족밥 드리길라고 진짜 그때 그랬어. 모네가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좀 수준이 낮았어 사실. 물론 그 수준 낮은 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요. 근데 모네가 여기서 약간... 좀 떨어졌던 거지. 아니야 떨어지지 않아. 아, 떨어지지 않아. 왜냐면 그거의 매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치. 얘가 그때 당시에 했던 소리들이 윗소리만 있고 아래 배음이 없던 소리였고 얘는 그걸 나한테 설명했을 때 가슴에 힘을 준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게 좀 잘못된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 목을 잡아서 톤을 똑같이 한 거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애들 중에 저는 이 느낌이 나는데요. 선생님이 말하는 느낌은 저는 덜 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느낌으로 가면 안 돼. 방법으로 가야 그렇기 때문이야. 이제 모네한테 그거를 둘이 설명을 엄청 해줬어요. 술 먹으면서도 해주고 설득을 맞아, 했는데 맞아. 그때 당시 모네가 술집에서 술을 엎어버리고 야 이 개X들아 너네 X 10년만 지나봐라 내가 너네 다 이긴다 개소리 하지마 니들이 병신이다 막 이지랄하고 굿발진하고 술집에서 씨발 개 난리치고 10년 뒤에 누가 병신인지 볼까? 맞아 물론 지금도 굿발진을 하고 지금도 난리를 피고 지금도 예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이겨요. 그래서 그때 너무 웃긴 게 8년 반 남았는데 카운트 세고 있어 지금. 맞아 뭐 내 10년은 님들의 지금보다 높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나는 야, 달래가지고 그치. 몇 달을 가르쳐줬어. 가르쳐줬더니 얘가 맞는 거야 그 말이. 오죽했으면은 그 카이로프로레틱 협회 그분 와가지고 얘 이거 눌러주고 그래. 흉곽근 움직이게 해주고 했더니 얘가 배음이 생겨버린 거야. 워낙 뭐 신체적으로 좋으니까 신체적으로는 안 좋아. 사실. 안 좋아요. 사실. 얘는 폐를 30%밖에 못 쓰고 있잖아. 그 내가 말한 신체적인 거는 젊음과 젊음 어리고 폐기 열정. 그건 정신적인 정신이 그렇지. 육체는 내가 제일 안 좋다니까. 담배 졸라 피고. 육체는 네가 제일 좋아. 제일 깨끗, 제일 깨끗. 왜냐면 나는 천식 환자고 나도 갔더니 혈관이 좁아가지고 얘를 설명해주고 나니까 얘가 아랫소리가 배음이 생기면서 깨달음이 왔지. 왔지. 왔어. 그때 우리가 셋이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 갔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듣던 모네가 아니야. 그때가 진짜 뭐 불렀었지? 조수미 노래. 아, 이거를 이걸 진짜 잘 부르는 거야. 가성을 뭐 찢어지는 가성이 아니라 그치. 귀를 감싸는 그 노리로 이렇게 지랄해. 두성. 어? 자식이? 지금 주성이었고 지랄해로 어쨌든 되게 잘 불렀고 여기 싹 끊어가지고 지 아랫소리가 차있는 소리로 딱 부르는 걸 보고 기가 막혔어. 그때 승우가 나한테 귓속말로 야 저 새끼 알려주지 마라 야, 이제 그만이다. 그만이다 이 또라이 새끼들 수치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니까 옆에서 귤 먹다가 껍질 던지고 손톱깨 물고 막 맞으면서 노래했어. 저 새끼 따라잡힌다. 야 이제 더 알려주면 우리 끝난다. 더 알려주면 안 된다. 밥줄 끊기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모네가 본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내렸어. 사실 그걸 내리면 안 됐는데 나는 그때 그 킬링미? 그거 사실 되게 좋았거든. 내렸어. 왜냐면은 그 메탈 보컬에 되게 특화돼 있었고 정말 잘 불렀어. 물론 그 밑에 댓글에 님 영어 모르죠. 그래도 뭐 듣기 좋은 거지. 그지.
일절 가사를 똑같이 불렀어. 잘했어. 뭐. 근데 뭐 있었지만 근데 그 후로 모네가 아랫소리가 되게 단단해졌지. 충성이라는 게 좀 생기고. 갑자기 성장을 엄청 성장을 했지. 그치? 물론 난 원래 흉성을 잘했고. 맞아. 그러다가 이제 수축에 관한 뭐 흉성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성문화합에 관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를... 이게 알고 있었던 거를 테크닉으로 변화무쌍한 그치. 거를 만들게 된 거지. 감으로 하면은 컨디션을 타니까. 그때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이런 것들. 감으로 하면 할매 손칼국 쓰잖아. 나 혼자 만잖아. 기계로 뽑아야지. 그거를 이제 옆에서 고춧가루 얼만큼 정량하는 법을 안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성장 많이 했지. 그리고 우리가 셋이 또 더 친해졌고. 그치. 사실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 돈을 많이 못 벌었어. 한 80 이거 진짜 눈물 나는 얘긴데. 얘가 한 80만 원 벌고 막 이랬을 때 내가 그때도 되게 자존심만 있고 막 이랬었는데 얘가 그래도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우리가 서로 안 보기로 했지. 왜냐면 더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 서로. 그리고 딱 세 달 지났더니 다시 병신이 되는 거야. 편하게 지내고 우리 그냥 계속 봐야겠구나. 그때 이러면서. 우리 그 서로 그 엉덩이 미들킥 맞았을 때 그때인가? 맞아. 얘 엉덩이 피멍 들고. 아니 나는 갑자기 너네 둘이 고래 싸움에 가위가부 잘못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뭔가 속에 뭔가 그런 실망감도 있었고 응어리가 있었어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서로 너무 좋은 사람이 잘 되길 바라니까. 아니까. 나는 모네가 빨리 이만큼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다시 또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속상하니까 때려줘도 그러고 너 대해 너 단둥이 뻥 하는 거야 개 새끼가. 그래갖고 내가 아 이렇게 엎드려 뻥 이 새끼가 이거 순간 갑자기 그러고 나서 이 새끼들 뭐 하나 이래가지고 내가 나가더니 이렇게 나가봤더니 갈갑아가지고 그래서 갈갑했는데 내가 졌어. 져가지고 두 명한테 맞고서 엉덩이 피멍 이렇게 들어갔고 일자로. 그때 영상 아마 있을 건데 있어 있어 같이 이렇게 해줄 아니야 아니야 안돼 그래 가슴속에 날 가슴속에 묻어. 그날 승우 무릎 꿇었거든. 너 아버지가 무에타이 챔피언이셨니? 아니 복싱 선수였지 프로 선수. 아, 얘가 무에타이를 되게 오래 했지. 나는 무에타이를 했지. 너는 킥복싱. 나도 무에타이 한 4-5년 했고 그래서. 나는 무가 그지. 이 뭔 엉덩이 힘을 줘서 그랬어야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좀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도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음악 얘기를 해요 사실. 다른 얘기보다 음악 얘기 위주로 하고 뭐 그 얘기 외에 사실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서로 뭐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그 다른 얘기가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음악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술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소주를 먹어 그러면은 이제 열몇 병을 먹어. 근데 안 취해. 왜냐면 집중하고 음악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때 했던 중요한 얘기들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지 마죠. 적어놓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쓸데없는 얘기 딱 하면은 한두 명만 먹어도 확 취해버리고 이제 재미가 없어요. 몇 시냐? 오 시야 늦었다. 시간, 가자. 아니 시간이 그러니까. 더디게 가버려. 얘기하면은 진짜 날 새면서 가는데 딴 사람들이 끼면은 좀 재미없다 느낌 들어. 그러니까 이게 내 흥미 주제가 아니니까.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네끼리만 맞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우린 사실 음악 얘기하고 싶고 아는 얘기 해달라 그러고 야 너 몰라 이거? 얘기하면 또 재미없다 그러고 우린 이거 말고 아는 게 없어. 이거 할 기수가 맞춤법 맨날 틀리고 그냥 동원이 보고만 있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참 토론했을 때는 노래방을 막 3차를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탁구장을 가 뭐 되게 재미없어. 그냥 가자 그래서 가 탁구 치면서 음악 얘기를 해. 그러다가 싸워.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왜냐면 소리를 크게 못 내니까 서로 소리 들려주고 돌아가면서 해보고 한 시간 정도 노래하고 나와. 그리고 나서 뭐 보드게임방에 가. 보드게임을 해. 음악 얘기를 해요. 싸워. 노래방에 가. 노래방에서 또 해결이 됐어. 맞아. 서로 또 이제 토론을 맞아. 하고 해결이 됐어. 그러면 이제 방탈출을 하러 가. 사실 방탈출을 할 줄도 모르고 코난춤 추고 있어. 거기서 이런 거 코난춤 CCTV 보면서 아 이거 코난춤 추고 뭔지 몰라. 갔는데 힌트를 4번인가 물어보더라고. 4번 다 물어볼 동안 나는 코난춤 추고 있고 옆에서는 야 씨발 나가자 음악 얘기하러 가자 언제 가냐 이지랄 하고 있고 누구 아 오줌 마려 이지랄하고 그러고 나서 4번째 전화했는데 그 방탈출 주인이 아직 1번 문제도 못 풀고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알려주고 나서 이제 끝났죠. 그거 외웠다가 이제 맞아. 다른 애들 데려가서 다 깨는 맞아. 척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서로 간에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만들지 않다가 음악 얘기할 때 서로 되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서로 정답을 찾고
그래서 이선이 했을 때 야 너 잘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아이처럼 밝아지고 신나고 서로 신나고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이렇게 한다 넌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얘기해. 왜냐면은 셋이 내는 그게 달라갖고 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 나도 느낀다. 이런 느낌이었지 그때는 그때는 막 이 새끼들 씨발 내가 내는 소리 내지도 못하면서 씨발 흉내내는 주제에 뭘 한다고 씨발 이렇게 있어. 하라면 소리 안 나온다고 개새끼들아! 나도야 이 새끼들이 존나 모기 소리 내고 있네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발성 망가졌던 얘기 그러니까 발성 망가진 건 사실 안 중요해요. 고쳤으니까 망가진 것도 아니고 잠깐 까먹은 거야. 승우도 까먹었었고 그치. 이게 뭐냐면은 얘는 항상 1년 동안 항상 소리가 마스크라 걸려있고 항상 좋은 소리를 냈었는데 얘가 우리랑 같이 놀다 보니까 노래방 가면 우리가 막 울고나면서 바람기억 부르기라든지 뭔가 야 너 이렇게 얍삽이 쓰지 말고 땡겨서 부르라고 그러니까 얘가 부르는 방식 말고 다른 걸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소리가 앞에 안 걸리는 거야 어느 날. 근데 반대로 나는 얘 걸 따라했더니 잡고 부르질 못하는 거야 소리를. 아 더 쉬워지고 쉬워지고 가볍게만 부르려고 그러고 뭔가 얘가 뭐라 노래방에서 소리 내는 자꾸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가? 그때 나 이게 우울증 걸린 줄 알았잖아. 그때는 제가 아직 이 추상적일 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흉성을 내는가? 뭐 이런 거 갑자기 물어본 거였고 그거 님 하던 대로 하면 돼. 나 뭐 병신이라니까 내가 지금 병신이 돼서 그런데 하다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얘가 말하는 게 웃겨갖고 여러분 사목타부 자기는 망했습니다. 저 사실은 내가 그 승우 그거랑 좀 별개로 승우는 내가 소리를 잡아줬어. 승우도 나를 소리를 잡아줬는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보니까 그건 거야. 내가 세네 달 동안 노래를 안 했어. 또는 세 달 동안 다른 걸 했어. 맞아. 그랬더니 내가 방법은 아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밸런스가 녹슬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몸의 준비가 예를 들어 하 나와야 될 게 하 왜 바로 걸려버리나. 아닌데 이만큼 수축하고 이 속도에 이 정도 공기 속도에 그치. 내가 입 모양은 몸을 미리 내고 있었고 술피아토를 먼저 해서 가는 게 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하하하 왜 이러지? 알면서 다른 걸 하는 거야. 몸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내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말하거든. 나랑 같이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은 15-16초 차에 믹스 보이스가 돼.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피지컬을 시키고 뭘 시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령 운동을 뭐 6달 내내 하면은 아령 내려놔도 근육 나오기 싫어도 잡으면 나와. 자세가 잡히고. 근데 그러고 두세 달 동안 안 해버리면은 안 나와. 그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야. 좀 그랬었지 그때 몸의 기억으로는 그때 이랬었지를 생각하고 그치. 근데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지. 게으르단 소리입니다. 게으릅니다. 연습을 계속 했다면은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맞아요. 또 그게 우리랑 같이 또 노래방 가서 나올 노래 부르다가 고쳤어. 맞아. 그날 부른 거 잠깐 듣더니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녹음을 하고 들었어. 녹음을 하고 딱 듣는데 얘가 나한테 아 이거 아니야 이거야라고 말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아니야 내가 아씨 아니야 이랬거든. 집에 가면서 들어봤더니 얘 말이 맞는 거야. 똥꼬집도 세요 씨. 근데 그때는 왜냐면은 이게 해결이 이제 목에서나든지 그치. 이런 밸런스의 조절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거고 자기도 그치.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거. 그때 내가 항상 하던 말이 나는 컨디션을 타지 않는다였는데. 그치. 그때 좀 왔었지. 멘탈 세게 무너졌었지. 소주 진탕 먹고. 근데 우리는 딱 그래. 노래가 안 되잖아.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려. 그렇지. 슬퍼. 슬프고 세상, 우울증 걸리고. 세상이 삶이 슬퍼. 아 이게 뭔가 싶고. 맞아. 이게 왜 안 되지? 했던 건데. 아, 왜 했던 건데에서 크게 와. 했던 건데. 그럼 적어야 돼 또. 그렇지. 뭘로 치고 있는가. 입 모양, 입 크기, 혀 모양, 공기 속도, 성문합, 성문상합, 타이밍이 안 맞았나? 그렇지. 뭘 못 하고 있지? 찾는 거야. 계속 녹음해서 듣고 녹화해서 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학생애들은 이거에 대한 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놓치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자꾸 서로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사실 우리 세 명이 만난 게 또 그런 의미가 되게 있었나 좋아, 싶어. 사실 뭐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서로가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들어주고 얘기하고 알려주고 배우고 그치?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뭐 야 거의 뭐 2년치 근황을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2년 내내 이러고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야, 내년에도 더 병신 이런.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럼 뭐 넣어둘게. 진짜 병신 같은 거 모기 먹었어 지금. 모기 날라다니고. 어쨌든 그렇고요. 뭐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재밌는 썰 있으면은 가끔 풀어드릴게요. 댓글 중에 뭐 우리 셋에 대해서 궁금하신거나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얘기하시면.
들어드릴게요. 예. 네. 네. 가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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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 걸로만. 클라인은 젖꼭지가 옆에 있습니다. 아, 야. 서초동 우울한 젖꼭지가.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서초동 우울한 젖꼭지. 인사하죠. 자. 성악하요. 메탈. 바이. 안녕.